오늘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용도는 건축용 토지입니다. 건축부지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1호선 동두천 중앙역에서 1km 거리로 도보로는 14분 정도가 걸립니다. 매물 옆에는 신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가는 길 주변 함께 살펴보신 후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맞은편에 있는 대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편적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 모습도 확인 바랄게요. 단독주택 골목을 지나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변은 어떠한 환경인지 둘러보겠습니다.
위성지도로 주변 인프라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물 옆에는 신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강변로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간간이 빌라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밑에는 초등학교와 도서관,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적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25제곱미터로 약 68평입니다.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건축부지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사자부동산의 싸고 좋은 물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강변로까지 200m,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건축 후에는 리버뷰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저렴한 가격, 평당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일단 사자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